5장에서 다룰 내용은 quadratic function입니다. 그리고 complex number도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됩니다. 처음 몇 개의 에피소드에서는 quadratic function, 그리고 뒤에 몇 개의 에피소드에서 complex number를 다룹니다. 전체 보면은 에피소드 수가 9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 언제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quadratic function의 real root. real root라고 하는 것은 진짜 솔루션. 그럼 가짜 솔루션도 있는가 보네요. 루트는 루트지 왜 real root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adratic function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게 x 스퀘어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quadratic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quadratic function 하나 있죠. 이거 이때 보니까 이때 real root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커브가 x축과 교차하는 지점 그걸 말하죠. 예. y가 제로가 되는 지점 말하는 거죠. 이 지점 아까 여기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고 여기는 1과 2 사이의 어느 지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이게 y 이끌어오는 x 스퀘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펑션 내용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y를 제로로 두고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루트 2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고 이 녀석들을 우리는 real root of quadratic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나 루트 2는 rational number가 아니죠. irrational number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보니까 x 스퀘어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교차 지점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 오른쪽에는 0과 1 사이의 교차 지점이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는 교차 지점 찾는 방식을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 방식이죠. 이 방식 자체를 전부 다 컴플리팅 스퀘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방식은 그 중에서도 팩트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x 스퀘어 마이너스 2는 x 스퀘어 이끌어오는 2 x 이끌어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건 뭐 팩트링도 아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x 스퀘어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 가로 닫고 곱하기 x 마이너스 2 루트 2 그죠? 루트 2 루트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2나 플러스 루트 2가 되면 제로가 된다. 팩터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럴 때는 컴플리팅 스퀘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y 자리에 제로를 넣고 그죠? 거기서 여기는 x 관련된 변수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왼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그 perfect square로 만들어줍니다. perfect square는 뭐냐니까 요거예요. 요게 perfect square죠, 그죠? 요게 perfect square입니다.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루트를 벗기게 되면은 요렇게 되고 여기서 x만 남겨놓고 넘기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때 그때 이 지점 여기 만난단 말이잖아요.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completing the squa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기발한 방식인데 이러한 기발한 방식은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 아랍의 어떤 수학자도 있고 그 전에 바빌로니아, 차이니즈, 중국의 뭐 1000년 전, 뭐 1500년 전 뭐 그런 사람들이 그때 살던 분들이 수학이 너무 재밌다 하는 분들이
이런 걸 다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전에 구현한 방식이. 자, 그렇게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어떤 이걸 리얼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방금 그 내용을 어떻게 지오메트리칼리하게 기하학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니까 지금 방금 똑같은 그거예요. x2 플러스 2x 그죠? 요것을 각기 사각형으로 보자는 거죠. 각기 사각형으로 본다 그러면은 x2라고 하는 사각형은 요거죠. 그죠?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x면은 이 면적은 x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x라고 하는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는 2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x인 사각형이죠. 그죠? 한 변의 길이는 2고 그리고 이쪽 변의 길이는 x.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네. 이 x가 여기도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x는 이 사각형. 지금 보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2x가 되죠. 그죠? 그럼 x2 플러스 2x라고 하는 것은 이 사각형과 이 두 사각형을 합친 거죠, 면적을.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오려내는 거예요, 오리고. 여기도 오려요. 오리고 가운데를 딱 자릅니다. 잘라서 큰 사각형에 이렇게 옮겨다 붙여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붙이고 얘는 여기다 붙이고 얘는 여기다 붙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 이 사각형의 면적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즉 x 플러스 1의 스퀘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x 플러스 1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하니까 이 빠진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찾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가 1이고 뭐 1이고 너비도 1이고 높이도 1이니까 이거는 1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가 1인 이유는 여기 지금 2를 반으로 나눈 게니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1 여기도 마찬가지 x 플러스 1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란 말이에요. 1. 그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림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좀 머리가 좀 아파질 거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기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 빠진 부분 찾아내는 거죠. 빠진 부분은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2 플러스 2x 플러스 1 하면은 x 플러스 1의 스퀘어가 된단 말이죠. 그게 요거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빠진 부분을 찾는다. 빠진 부분을 찾는다고 해서 completing the square. 사각형을 완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게 또 하나 있네요. 모든 폴리노미얼 펑션이 리얼 루트를 가지는 건 아니다. 왜냐니까 이 x축과 만나는 게 없잖아요. 이 포물선은. 그죠? 우리가 지금 리얼 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리얼 루트를 찾는 건데 만나질 않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는데 푸는 과정을 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기에서 x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리얼 남바는 왼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남았죠. 나머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게 퍼펙트 스퀘어가 되기 위해서는 곱해서 9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찾아야 되죠. 그러면 퍼펙트 스퀘어를 찾잖아요.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퍼펙트 스퀘어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얘의 값을 2분의 1,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제곱에서 9가 나왔으니까 이걸 제곱근을 씌우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3,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여기서 온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이 쓰이는 거예요. 2분의 1 coefficient of x. coefficient of x는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제곱하게 되면 9. 그리고 플러스 9. 여기는 항상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이 9라는 숫자를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만 9를 대주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도 양쪽 변에 다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할 거면. 그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시 이걸 제곱근 세우고 넘기면 되죠. 그러면은 해법 나왔죠? x 그 y 축과 만나는 지점의 좌표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체계에 없는 수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컴플렉스 넘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는 뭐예요? 이 좌표는 실수 좌표죠. 전부 다 x축이나 y축은 다 실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좌표계에 등장하지 않는 좌표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순서를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먼저 x만 한쪽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왼쪽으로 넘기고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b의 제곱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걸 구해서 양쪽 변에다 다 더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퀘어루트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 2, 3번 과정입니다. 자, 연습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문제는 이것이다. 여기서 exact values of the zeros 이 표현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이 좀 어색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우리 솔루션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죠. 했던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먼저 제로로 만들어두고 2는 넘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 그죠? 2분의 1b 스퀘어 요거죠. 4가 나오죠. 그죠? 양변에 대주고 그런 다음에 얘는 퍼펙트 스퀘어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제곱을 벗겨내면은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되는 겁니다. 그죠? 즉 이 녀석들은 뭐예요? 이 시간 x축과 만나는 지점이 그래프로 표현될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2가 앞에 있죠. 2가 앞에 있으니까 이 2를 나중에 빼줘야 되는데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제로를 하고 1은 넘긴 다음에 요 2를 빼주는 거예요. 2를 빼주는 방법은 양쪽을 다 2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요 녀석을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만들어주고 다음에 x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데 이건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이 두 지점에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graph of quadratic function 해서 이번에 그래프적인 측면을 보자는 거죠. 그래프로 보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보자. 이건 어떤 그래프 형태가 될 것인가? 이 기본적으로 이걸 quadratic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형식으로 바꾸자요.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리얼루트를 찾는 거죠. 리얼루트를 찾는 형태로 바꿔주는데 찾진 않습니다. 중간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은 꼭지점이 되는 것은 꼭지점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서 이 값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인데 그때는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0이 되었을 때 이 전체 식의 값이 제일 작아지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때 y 값은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꼭지점은 마이너스 2와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 2, 1, 1, 2, 3, 4, 5 여기가 꼭지점이 됩니다.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x 플러스 2는 이 표현만으로도 처음에 x 스퀘어라고 하는 그래프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 y 이 x 스퀘어라는 게 있죠. 이 이러한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옮기란 말이잖아요. 플러스 2는 그죠? 그리고 플러스 5 바이어스라고 한다 그랬죠? 바이어스가 5가 있다는 것은 위로 다섯 칸 옮기란 말이죠. 따라서 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그래프는 이번에는 또 이거부터 있죠, 그죠? 이거부터 있으니까 이를 빼내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진행하다 보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가 됐는데 요거는 이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1 한 칸 옮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한 칸 옮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x 스퀘어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2잖아요. 2가 되면은 폭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피션트가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에는 폭이 좁아지게 되고, 절대값을 붙여놓은 이유는 마이너스 a인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그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넓어집니다. 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은 위로 열리고, 여기 있네. 0보다 크면 위로 열리고, 파라볼라가 0보다 작으면은 밑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와 같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연습 문제들이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